올해도 우리 사랑이 그리고 슈퍼맨 돌아왔다 너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슈퍼맨 돌아왔다 많이 사랑해 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해요. 옳지. 슈퍼맨 슈퍼맨 설아는 아빠 아빠 사랑해요. 대박이도 사랑해요.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안녕히가 안녕히가.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히. 옳지. 안녕히. 옳지. 서원 선수님도 화이팅. 시청자 여러분도 화이팅. 안녕. 안녕하세요. 자 새해 몇 살 됐죠? 이제 대한민국 만세. 5살 공대에서 5살 그래요. 우리 엄청 컸어요. 엄청 컸어요, 그죠? 벌써 5살 됐어. 아이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대한민국 만세가 기원하겠습니다. 2016년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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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세 파이팅해. 하나 둘 셋 파이팅! 슈퍼맨이 돌아왔다 111화 다 이루어져라. 우와 눈만 보도 봐봐. 눈만 보고 서원아 봐봐. 너무 예쁘지? 서원아 무슨 색이야? 뭐야? 우와 진짜 예쁘다. 눈인데 어떻게 눈내? 눈 내리지야. 오크도 오셨나? 네. 오크도 오셨나? 어이. 어이? 인사했어? 아빠는 어디야? 어디? 아빠? 아빠 잘 주무시지. 나 나가. 아빠. 이게 뭐야? 아빠가 이기는. 아빠 좀 더 자자. 안 돼요. 아빠 너무 피곤해. 아빠. 서원아. 아빠. 서원아. 아빠한테 빨리 눈 보여주자. 누나 밖에? 네. 아빠 눈 아시나? 내가 누나 아니. 아빠 손 잡고. 아빠 빨리 와. 가보자, 보자. 걸어다니면 좀 안 되겠니? 아니. 안 되겠다. 안 되겠어요? 쇼파로 올 때 어떻게 해야 돼? 쇼파로 와봐봐. 일로 와봐봐. 일로 와봐봐. 어머? 어머 얘들 왜 이래 오늘. 어머 성이 춤춰. 왜 그래. 왜 귀여운데. 어머 얘들 왜 이래. 어머 너 왜 그래. 오빠 잘한다 해주지. 아 너무 웃겨. 어머 얘들 왜 기분 좋지. 누나서 그래. 누나 그런가 봐요. 강아지야? 여보, 너무 이쁘다, 그쵸? 강아지 됐어. 어머.
이제 너네 몇 살이에요? 9살. 9살? 너는 5살. 5살? 어? 4살. 서훈아, 서준아, 너는 이제 4살이다, 4살. 4살? 어. 4살. 맞아요. 아니, 아닌데. 5살 아니야, 4살 너네. 나 4살이에요. 미운 4살. 미운 4살? 아닌데. 그러면 예쁜 4살이에요? 4살입니다. 엄마 절 받으셔야죠. 어머 어머. 예. 봐봐 봐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 고맙다. 서원아 서준아 한복 입어볼까? 에이. 가자. 안방으로 그래. 오세요. 그래 그래 그래. 우와 우와 이쁘다. 진짜 이쁘다. 이거 서원이 거. 이거 서준이 거. 1년 전 한복을 입다 눈물을 쏙 뺀 서원이. 아 너무 울지 마 아빠 미안하게. 과연 오늘은 잘 입을 알았어, 수 있을까요? 알았어. 아니 어. 옛날 이거 안 입었었는데 얘. 서원이가 다 컸다. 다 컸네. 우와 멋있다. 그럼 너도 일로 와서 입어. 와. 아이고 다 컸네. 미운 4살 아니고 아주 의젓한 4살 다 됐네. 우와. 얘 서원이 돌았어. 얘 잠가봐 서준아. 서원이 서준이 정말 다 컸구나. 서원이 서준이 이쁜 4살 나오세요 아빠랑.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자. 자. 자 차렷. 아니 엄마한테 엄마한테 엄마한테. 엄마한테 준비. 새해 복. 웃으면서 웃으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빠처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빠처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니. 그렇지. 일어나서 앉아요 이제. 앉아요. 앉아, 앉으면 엄마 앉아. 줄 거예요. 덕담 한마디 맞고. 서준이도 앉아. 아니 앉아. 서원이 서준이 아프지 말고 서준이랑 사이좋게 지내라 서원이. 네. 알았지? 서준이도 서원이 형이랑 사이좋게 지내고 이쁜 4살 돼요. 네. 알았지요? 네. 네. 아빠도 한마디 하세요. 예. 아빠도 한마디 하신대. 아빠 딱 한마디만 할게. 한마디만 할게. 괜찮니? 안 되냐? 안 되냐? 이런 분위기 좋아요, 그쵸? 아빠 많이 받을게. 아빠 봐, 아빠 봐. 나도. 너도 주실 거야. 복 많이 받고 건강하자. 화이팅! 화이팅! 서준이 화이팅! 여기 문이 어디? 자, 이거 받으러 오세요. 자요. 이게 세뱃돈이라고? 서원이 서준이 사고 싶은 거 살 수 있거든? 아빠 봐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준이도 가서 해봐, 삼촌한테. 아이고. 전하고, 전하고. 서준아, 먼저 세종하지. 옳지. 맛있는 거 사 먹어. 또 해? 서준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야지. 서준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이제 그냥 제 문자 메시지로 이제 감사 인사를 전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제가 컴맹이고 독수리고 뭐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SNS를 처음 한번 이용을 해봐서 한번 감사 인사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원아 이리 와봐. 서원아 아빠가 깎아주신대. 깎아! 아빠가 안 돼요. 빨리 와봐. 빨리 와봐. 서원아 일로 와봐. 자, 자 여러분 2015년 너무 감사드렸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아줌요. 해피 뉴 이어. 아줌요. 옳지. 하이파이. 잘했어. 서준이도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이렇게 완성된 새해 인사 영상.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됐어. Happy birthday to you. 됐어. Happy birthday to you. 생일 축하 노래. 관건 난 어떻게 울리냐고 문제지. 뽀뽀. 사랑해, 이뻐. 그렇게 엄마는 떠나고 48시간 시작. 이제 SNS에 업로드만 하면 되는데요. 아, 그 유명한 독수리 타법. Y-O-U 됐어! 됐어! 로그인이 됐어! 조용! 만지지마, 너네 만지지마 안 돼. 이거 만지면 안 돼. 누구 빨리 폴리? 로그가 폴리 있지? 이건 도, 이제 누구? 아빠가? 네? 내 채널. 오, 내 채널! 아니, 아니야! 기다려! 로그 빨리 모르는 부산 모르는 없다는데? 아니 바탕 화면에 있는 걸 여기를 어떻게 넣냐고. 이렇게 하면 안 들어가나 이렇게? CF만 이렇게 하면 들어가더만. 아빠가 바쁜 네? 틈을 타 혼자 조용히 네? 주방으로 어, 간 이장국. 제이슨 뭐 있는데? 됐다. 사준이가 찾은 건 바로 밀가루. 봐봐, 아빠 촉감놀이. 아빠랑 촉감놀이. 이거 봐봐요. 조금 전 아빠와 함께 이야. 밀가루로 촉감놀이도 하고 만두도 빚었던 쌍둥이. 만두 봐봐, 이게 촉감놀이야. 먹는 거야, 아침은 우리가 만둣국으로. 삼촌인데 그 바탕 화면에 있는 걸 어떻게 이 유튜브 안에 재생 먹는 거 넣지? 재생 먹었어. 그냥 벌써 업로드했어, 삼촌? 아니 안 했어. 재생 목록에 아무것도 안 들어갔으니까. 아니 안 했어. 재생 목록에 아무것도 안 들어갔으니까. 노트북, 노트북, 노트북. 야! 야! 나 이거 그냥 괜찮은데. 아, 지금! 아. 베이비, 내 이따 전화할게. 사실은 제 탓이죠. 거기 두면 안 되는 거였죠. 밀가루 같은 경우는 둘도 없는 촉감놀이의 가장 중요한 재료죠. 서준이가 워낙 좋아합니다. 밀가루, 뭐 모래 이런 거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손 닿는 곳을 놔둔 저희가 1차적인 큰 잘못입니다. 잠깐만. 업로드 중? 업로드 중? 네? 2분 남은. 뭘 클릭하지? 된겨? 완료! 우와!
SNS 영상에 많은 해외 팬들도 댓글을 달아주었는데요. Happy New Year! Happy New Year! Happy New Year! Happy New Year! Happy Birthday to you! 옳지. 지난 한 해 쌍둥이를 예뻐해 주신 분들께 새해 인사 영상을 전달한 피지 아빠. 안 되겠어. 너무 힘들어. 대단하다. 안녕. 이모도 하이파이. 예. 하이파이. 그리고 쌍둥이 아리 중에 또 한 사람. 서준이 서원이를 너무 보고 싶고. 서원이랑 서준이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어깨로 이렇게 탁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어깨를 좀 더 키워서 한번 놀아볼게요. 손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CG 넣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지금? 네. 올해도 서원이 서준이 예쁘게 봐주세요. 이번엔 송도 오남매네. 어, 대박아, 안녕. 일로 와. 닫어? 닫어? 뭐야, 아빠가 이렇게 벽을 두 개야? 그렇지, 우리는 벽이 없어야지. 일로 와. 아빠하고 아들 사이에는 벽이 없어야 돼. 일로 와. 그렇지, 아빠는 대박이랑 벽이 없을 거야. 자, 이제 닫자. 대박아. 어? 여보세요? 대박이 있어요? 어? 전화 왔다, 대박아. 엄마다, 엄마. 엄마 왔네? 전화 왔네? 엄마 한번 맞춰, 봐. 어? 야, 그건 너 어디서? 아빠 안 보이는데 왜 자꾸 가야 돼? 너도 이제 비밀 통화하고 막 그러면 연애하고 그러면은 방에 처박혀가지고 안 나오겠네 저거. 대박아. 아, 지금이 최고 좋다. 대박아, 누나도 일어나면 진짜 피곤해지니까 빨리 와, 일로. 때마침 등장한 우리의 설스타. 아이고, 우리 설아 일어났어. 코 좀 자. 잤어? 자, 설아야. 설아야, 쎄쎄쎄 할 줄 알아? 몰라? 쎄쎄쎄 아침바람 찬바람에 울고 가는 저기력이 울고 가는 저기력이 우리 엄마 오실 적에 엽서 한 장 써주세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어! 이겼다! 이기는 건데? 가위바위보! 우와, 이겼다. 너 이거밖에 못 내지? 대박이의 간식 타임. 그때 아빠 키울 거예요? 내 배기 이거 먹어. 설아 요구르트? 맘마 먹어. 이거는 간식. 간식 먹어. 맛있게 먹어. 기대지 말고. 기대지 말고? 똑바로 먹어. 똑바로 앉아서 먹어야지. 똑바로 앉아도. 넘어져. 기대하지 말고. 옳지. 이게 편한가 봐, 근데, 시안이는. 안 돼. 시안이 또 팔아 안 되지. 먹는 자세까지 다 가르쳐 줄 거야, 누나가.
코 빼자. 여기만 빼자, 여기만. 사랑 해봐. 코 하고. 코. 원래 걷기 시작하면 또 다른 고생문이 열리거든요. 대박이도 이제부터 시작이네요.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잠깐만 대박이 기다려. 뭐냐 대박아 또? 너는? 어? 잠깐만 눈물 그 황급하게 나오는 거야 지금. 그렇지 그렇지 대박이도 이제 아이고 대박이도 이제 사고 싶 때가 됐구나 너도. 빨리 가자 추워 추워 추워. 내일 너네 소풍 가니까 소풍에서 뭐뭐 싸야 될지 고르는 거야. 하나씩만 고르는 거야. 약속했어요. 네. 들어가자. 자, 과연 아빠와의 약속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자기가 고르고 싶은 고르는 거야.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또다시. 대박아 이거도. 또다시. 아빠 이거 이거 꼭 장바구니 안에 넣어봐. 몇 개 넣는 거야 그? 대박아 이거도 일어나자. 대박아 이거도 일어나자. 소세지 아빠가 소세지 골랐어. 무거워. 무겁지. 무거우면 내려놔. 저기 하나씩 제자리에 갖다 놔. 무거우면 제자리에 갖다 놔. 그래, 너네가 사봤자 얼마나 살 수 있겠냐? 무거워가지고 또 갖다 놔야지. 본격적으로 시작된 3인 3색 장보기. 어? 대박아 여기. 그렇지. 어? 대박아 여기. 그렇지. 아주 한 판. 김밥용 김. 장볼 재료들을 꼼꼼히 체크하고. 됐고. 이거가. 또. 이거 배 사장님 달아요? 이거는 왜 이렇게 비싸요? 우리는 식구들이 많아가지고. 세 개짜리. 이것도 비슷해요? 맛은? 가격을 비교하며 알뜰하게 고르고. 이걸로 할게요. 여기 빵 같은 거 없어요? 애들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많은데? 딱 필요한 만큼만 퀵! 반면 사고 싶은 게 너무나 많은 비글 자매. 이거 좋아해? 나 좋아해 이거. 이거 좋아. 키가 안다. 줄까? 그나저나 아빠가 하나만 사라고 했는데 어쩌죠? 이거 엄마네. 일로 와. 여기 있어. 계산해야 돼. 뭐 골라는지 봐봐. 일로 와봐. 하나만 고르자. 하나 뭐 고를 거야? 하나. 그거? 그거 골랐어? 이거만 골랐어? 나는 하나만 고를 거야. 뭐 고를 거야? 그거 고를 거야? 응. 알았어. 이거 그러면은 요거는 아빠한테 주고 나머지 다 갖다 놓고 와. 이거 제자리 저기 있었지? 이것도 제자리 갖다 놓고 와. 이거랑 다. 아빠가 정말 현명하시네요. 아, 갖다 놨네. 예. 가자. 고맙습니다. 인사하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사. 고맙습니다. 아, 너는 두고 가지 말고. 너네 소풍 가는 것 때문에 아빠가 맛있는 거 먹겠다, 야. 아, 그래. 빨딱, 빨딱, 개구리 냄새.
제시 제약 때부터 했었거든요.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라기보다는 걔 다 골라라. 그 대신 한 가지만 고를 수 있어. 본인도 엄청난 그런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고 가장 자기한테 필요한 거를 고르게 되더라고요. 선아수아 오늘 소풍 가는 날이잖아. 날씨 엄청 좋네. 비글자매의 소풍 도시락을 준비하는 아빠. 누나, 이건 딱. 누나도 똥파토야. 그 어느 때보다 집중하는 동구 같다. 과연 어떤 도시락을 만들길래 저렇게 세심하게 준비하시죠? 먼저 귀여운 문어 소시지 완성? 아니야, 그거 좀 이따가 줄게, 아빠가. 이거 먹어주세요. 뭐? 잠깐만 기다려. 너네 이거 먹어봐. 갖고 가. 자, 설아 쏘아주고 이거 봐. 우와, 맛있겠지 이거. 뭐? 이거 주세요. 대박이 어딨어? 됐다. 어디? 대박아, 대박. 너는 이거 무서워. 우와, 날아갈 것 같아 곧. 소풍 도시락의 꽃, 김밥 싸기에 나선 동구 같다. 밥이 꽤 많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하기가 힘들었나? 실패다. 설아수아 일로 와봐. 네. 아빠 밥 줄게. 네. 자, 일로 와봐. 와, 아 대박아. 일로 와봐. 와, 아 대박아. 일로 와봐. 아. 봐봐, 뭐 묻었어. 자, 이거 먹어봐. 봐봐. 이제 가서 먹어봐. 대박아. 이거 뭐야? 와. 대박, 아빠 눈썹을 만들어줄게. 자, 대박이 간다. 우와, 대박이 간다. 대박이의 변신 기대해주세요. 지난주 시장에 간 삼둥이. 너희들 가서 이거 아까 스님이 사오라는 거 잘 사와야 돼, 알았지? 돈은 여기 있어, 대안아. 돈 맨 위에. 두부, 콩나물, 시금치, 단무지. 아이들 전공이를 돕기 위해 직접 그림을 그려준 송아배. 셋이서 같이 다녀야 돼, 알았지? 가서 이제 이거 사와. 아버지 집에 가서 내복 사오고 있을게. 자. 과연 삼둥이는 무사히 장을 볼 수 있을까요? 안 도착했네. 아이고 이뻐라. 민구아 그만 가자. 안 돼.
나 뚜껑을 까면 또 시장은 어디 갔어? 아이고 이뻐라. 이게 뭐예요? 파리치. 할아버지 물고기 상추가 나쁜 상추. 뭐 하러 왔어? 그냥. 이걸 꼬만 이거는 그건 없는데, 여기에는. 부부는 없는데. 생선 몇 개 없는데, 생선 몇 개. 물고기 몇 개 없어. 왜요? 그거? 물고기. 두부 팔더니 딴 데서 팔아. 그거 파는 데 알려줄까? 이거 파는 데. 그래, 알려줄게. 이리 와봐. 논리가 한번 팔 수 있어. 저기 할아버지랑 같이 가자. 네. 고기다. 논리 가야지. 여기 두부 달라고 여기 와서 해야 돼. 여기서. 빨리 와. 저기 할머니 보고 달라고 그래. 네. 돈 여기 있을 거야. 뭐 사러 왔어요? 이거. 그게 뭐예요? 이거는 콩나물, 이거는 두부, 이거는 시금치. 이거는 단무지. 여기 봐봐, 그림 보여줘봐요. 고사리. 고사리. 네, 고사리도 주세요. 네, 고사리 줄게요. 할머니! 이거 시금치예요, 할머니. 이거는 시금치예요. 여기 있어요. 무거워서 갖고 왔어요. 어머니, 무거워서 큰일 났네. 두부는 있는데, 두부도 줄까? 네. 여기 있습니다. 두부. 두부다! 근데 이거 무거워서 어떻게 들 거야? 이게 아빠가 한 나라 맞지? 이거 들을 수 있어. 두부가. 맞아, 맛있는 냄새. 야, 조금씩 먹어봐. 아이고, 야. 대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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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now the end is near, and so I face the final curtain, my friend. 잘 사와야 돼, 알았지? 미안아. 단무지.
그 시각 아빠는 줄무늬가 그냥 네, 요걸로 그럼 세 개.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애들 잘 다니나 걱정되네. 가봐야겠다. 삼둥이는 잠시 쉬어가려나 본데요. 먹을래. 엄마 나 보여줘. 세상에 너무 많이 샀어. 너무 많이 샀네. 제가 나한테 이것 좀 지어줄래? 다 샀나? 그때 장보기 목록을 꼼꼼히 살펴보는 민반장. 오늘 이건 안 샀네. 단무지 넣었네. 단무지 사야겠다. 이제 단무지 사러 가자. 단무지. 태연이도 단무지 사러 가자. 민고! 아버지 근데 여기 단무지 없어요. 뭐 샀어요? 어? 다 샀어요? 어디 봐봐. 우유물도 샀어요. 어디 봐봐. 뭐뭐 샀는지 보자. 이거 봐봐. 단무지는 여기 없어요. 오, 시금치, 콩나물. 아버지. 두부도 샀네. 아버지. 또 이건 뭐야? 고사리. 이야, 다 샀다. 이걸 안 샀어요, 아빠. 단무지는 여기 샀어요? 없어요. 아빠, 단무지는 없대요, 여기. 단무지 없대요? 네. 그럼 우리 단무지만 사러 갈까? 네. 그래. 단무지. 그러면 대안이는 이렇게 봐봐. 대안이 몸이 좀 안 좋지? 그지? 그럼 대안이는 아버지랑 있고 민국이가 가서 민국이 만세, 민국이 만세 일로 와봐. 민국이 만세 저쪽 가가지고 단무지 사와. 알았지? 네. 둘이 손 꼭 잡고 가야지. 손 꼭 잡고 가야지. 자, 대안이 일로 와. 씩씩하게 출발한 민국이와 만세. 얘들아, 대안이 형 없이도 잘할 수 있지? 단무지 있어요? 네? 단무지 사러 왔어? 네. 여기는 떡 파는 데인데, 떡집인데. 떡. 여기 또 꿈이. 너무 멀리까지 왔어, 민구가. 이 만든 겁쟁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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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무지 없죠. 응, 단무지 없네. 단무지 여기. 뭔 단무지를 탔는 건데? 이거 뚫은 거 있고, 이거는 김밥용이고.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있거든? 어떤 게 필요한 거요? 고개 필이야? 고개 필이야? 이거 하나만 돼야? 그럼 하나만 줄까? 네. 맛있게 먹어. 심부름도 모두 성공? 다 해냈죠? 네, 진짜 놀라웠어요. 네. 끝까지 그래도 그 단무지까지 다 사게 한 게 잘했다 싶은 게 생각 이로 아이들이 성취감이 크더라고요. 그 심부름을 다 해냈다는 것에 대해서 기특하죠. 4살밖에 안 됐는데. 무사히 장보기를 마치고 다시 돌아온 마국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장에 잘 다녀왔어요? 네. 여러분들이 사온 콩나물, 시금치, 두부, 반찬을 만들었어요. 이제 우리가 절에서는 밥 먹는 걸 공양이라고 해. 공양. 공양. 공양 따라해봐. 공양을 하는데. 공양은 뭐 너무 멀리 있잖아요. 고향이 아니고 공양. 공양. 밥 먹는 걸 공양이라고 해요. 응. 먹으면 안 되죠. 응? 먹으면 안 돼. 지금. 이거요? 자, 이제 먹을 때 먹어. 바로를 꺼내서 앞에다 놓으세요. 그리고 또 꺼내서 그 옆에다 놓고. 그 옆에? 응. 그렇지. 아유, 잘했습니다. 제일 큰 바로에다가 물을 받아요. 자, 들고. 자, 이 물을 여기다 이렇게 옮기세요. 바로 옆에다. 여기요? 어. 여기요? 자, 이제 밥을 받아야 돼.
자기가 먹을 만큼 파야 돼. 남기면 안 돼요. 네. 자. 어. 나는 만. 자기 먹을 만큼만 먹어야 돼. 됐어. 됐어. 이제 밥 못 먹겠지. 욕심부리다 밥을 남겼던 삼둥이. 결국 벌까지 받았었는데요. 자. 민구가 밥 퍼봐. 주걱으로 자기가 먹을 만큼만 퍼요. 모두를 놀라게 한 민국이의 한 주걱은? 우리 목욕탕 가자. 어퍼하러. 뜨거운데 알았지? 새해 맞이 목욕제기 하러 온 쌀둥이네. 아이 둘에 어른 하나야? 네네네. 일로 오세요. 아이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 새해 또 한번 목욕 한번 해야 되고 비누칠도 해주고 또 서로 씻겨주고. 목욕은 유대감 정도가 아니라 필수인 것 같아요. 아빠랑 아들은. 바보야. 어? 여기 뭔지? 이거 뭐야? 뭐야? 어디?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발 지야. 오돌오돌하지? 응. 자, 여기 걸어봐봐. 이거지.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프니? 네. 너 몸이 안 좋은 거야. 서원아, 여기 걸어봐. 이렇게. 아파, 안 아파? 안 아파. 안 아파? 안 아파. 이거 아픈 건데. 서원이 건강한 거야. 건강해? 넌 아파.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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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야. 너 자꾸 쫓아다녀. 각자 놀, 여기서 각자 플레이 하자. 플레이! 아저씨, 이거 줘요. 뭐 먹을 거예요? 이거. 그거 먹을 거예요? 네. 자, 이모부터 돈 줘야 되는데. 3,000원 주세요. 네. 유치, 아빠, 어디 있어요? 아빠! 왜? 한 번만 주세요. 어? 한 번. 뭐 얼마? 그게 아까 애가 꾸는 거 한 번만 주세요. 돈이 필요해? 네. 얼마? 우와, 3개. 세 개? 응. 뭐 세 개? 어, 동전 세 개. 동전 세 개? 응. 너 동전도 알아? 응. 어디 뭐 하러 가보자, 빨리 가보자. 진짜예요. 알았는데 뭔지 봐. 아빠. 뭐? 이거요. 이거. 뭐 살 거야? 어떤 거 줄까요? 이거. 뭐? 맛있게 먹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식구는 같이 먹어. 앉아, 옆으로 좀만 앉아서 같이 먹어. 태양이도 안으로 들어가서 이거? 저거 먼저 받았다. 받았어. 아, 고맙습니다. 이거 너네 앉아. 아빠 땀 한번 빼고 올게. 먹고 있어. 알았지? 응. 응. 아빠 땀 한번 빼고 올게. 먹고 있어요. 네. 응. 멀리 가더라도 여기가 우리 아재트야. 일로 와. 아빠 안 돼. 일로 와. 아빠 안 돼. 화이팅. 화이팅. 어디, 와, 땀이 좀 나오나. 아, 저기다, 저기다. 홀로 찜질에 나선 휘재 아빠. 와. 이게 얼마만의 자유시간인가요? 아, 그냥 어른들이 옛날에 몸을 지진다 그랬을 때 뭐 이해 못했거든. 아우, 나 많이 이해를 하는 거야. 그 시각 서은이는?
응? 응, 나 이거 아주 좋아. 근데? 응? 이게 아프다. 나 아프다. 아파. 응.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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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이거 봐. 이거 봐.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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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파. 한편 서준이는? 이능이 있다. 이거 어떻게 알아? 아빠! 아빠! 아빠 어디지? 안 보여. 안 보여. 아빠! 아빠. 아빠 아니네. 안 보여. 아빠 아니대요. 아. 아빠 어디 찾아가라. 찾아봐 줄까? 네. 서준이 몇 살이야? 3살. 네. 형은 몇 살 같아? 3살. 아빠 저기 있다. 어? 어디? 어디?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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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직 됐다? 여기 있었어, 아빠. 내가 얼마나 찾았는데. 뭐라고? 아빠 어디 갔다 왔어? 아빠 놀고 왔어. 놀고 왔다? 나 아직 안 왔다. 어? 너 어디 갔다 왔어? 어? 아저씨 때 갔다 왔어. 그랬어? 야, 누워. 서한아, 서준아. 피는 못 속이나 보다. 네, 잠시만 주무세요. 엄마 용천을 위해 저희 찜질방에서 준비한 어린 팬들의 귀여운 반응이 있겠습니다. 엄마 지갑에. 어디서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어, 박수. 안녕. 야, 이 쟤들 내가 뭐 방송 하는 걸 봐서 그런가? 자, 인터뷰 그만. 서한아, 왜 그래? 왜 그래? 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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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봐.
맛있어? 응, 맛있어. 맛있어? 좀 전에 내가 아까도 했었거든. 그랬어? 응. 아빠 좀 자도 돼? 응? 아빠 좀 자도 돼? 코 자도 돼? 안 돼. 안 돼. 왜? 우리 아빠나. 우리 아빠나. 엉클이 왔는데. 엉클도 왔는데 자면 안 돼? 성원아, 여기 나가서 아빠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만 주세요. 그래. 가자. 같이 가서.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그냥 지금 왜다? 안녕히 계세요. 나 왔다. 멋있다. 멋있다. 계란 줘요? 네, 나도 계란 줘. 계란 줄까? 내가 이모 얼마 줄 건데 아. 이렇게 많이 줘? 응. 너무 많은데? 자, 이모 두 개 주고 자, 이거 아빠 드려. 자, 받으세요. 응. 자, 이거 들고 가야 돼, 그러면. 자, 이거 아빠랑 같이 먹어. 자, 들고 가세요. 네. 이렇게 들어. 네. 자, 들고. 아빠 계란 깎으세요. 그래. 아이스 아메리카노 없다고? 응. 너 있으면 어떡할 거야? 없대. 야, 너를 뭐 사온 거야? 알. 알 사왔어? 응. 어딨어? 돈 어딨어? 네? 돈 어딨어? 돈? 마크티가 어딨어? 다 줬어? 응. 아빠도 먹어야지. 빨리 가서 커피 줘. 아니, 이거 말고. 빨리 가서 커피 줘. 아니 이거 말고 아빠 커피 먹고 싶다니까? 커피 주세요. 빨리 갔다 와. 근데 한번 마시고 갈게. 그래, 한번 마시고 가. 커피 주세요. 그래. 커피? 커피? 커피 주세요. 커피 줘요? 네. 아빠 거? 응. 자, 그럼 이모 또 돈 주세요. 돈이요? 응. 없는데. 없는데? 어? 이모가 아까 거실은 돈 줬잖아. 이모가 준 돈 어디 있어요? 형. 어디 있지? 안 보여. 아! 돈 찾았어? 네. 자, 이모 주세요. 커피요? 네. 이걸로 안 되는데? 하나 더 줘야 돼, 이모. 응? 자, 이거 가슴 또. 자, 이거 꼭 들고. 자, 커피 줄게, 기다려. 자, 들을 수 있어? 네. 자. 어우 잘했어. 야, 현준이
징벌문도 하고 다 컸다. 니가 씻고 온다고? 어디 갔어? 아빠의 등을 밀어줄 정도로 자란 아이들. 그동안 아빠가 바라던 꿈이 이루어졌네요. 올해 또 어떤 모습으로 아빠를 감동시켜줄까요? 한편 부산에서 아침을 맞은 사랑이. 그러니까 그거. 아버지. 그래. 1년 12달 365일. 사랑이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그야말로 사랑스러운 달력이네요. 고마운 사람한테 이거 선물하는 거야, 선물. 여기다가 이거를 집어넣어서 묶어주면 여기다가 사랑아 그림 굴려줘. 알았어. 그럼 누구한테 누구 색깔을 그거 하는 거 지금? 표현실 언니한테 여기다가 그려줘. 그럼 사랑이의 그림 실력 한번 볼까요? 소녀시대 언니라고 적어 봐봐. 눈 2.7 됐어요? 잘했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가끔 그 다음에는 그러면 무슨 색깔 쓸까? 많이 쓰네. 핑크색에서. 오, 잘한다. 오. 과연 이 그림은 누굴까요? 빙빙! 바로 사랑이가 좋아하는 지디 오빠였네요. 그 다음에는 그러면 대한민국. 대한민국 와서 그럼 무슨 색깔? 죽겠다. 오, 잘한다. 그거 누구야? 잘했네. 보여줘. 소주 아빠 그릴 거야. 입은 입. 입 없잖아, 사람. 다른 색깔 내서 여기. 야, 아빠 얼굴 뭐야, 이게. 아빠한테 그래. 앉아. 지난 한 해를 함께 시작했던 삼촌이. 즐거운 여름을 같이 했던 쌍둥이. 사랑이를 위해 진짜 언니가 되어준 소녀시대. 그리고 사랑이가 너무나 만나보고 싶어했던 지디 오빠까지.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이 누나가 선물 줬어, 선물. 야, 뭐야? 맛에 닮은 거 같아? 우와. 사랑이 누나. 사랑이 누나 사랑해요. 그리고 달력을 들고 사랑이와 아빠가 함께 찾아간 곳. 사랑이 여기가 어딘 줄 알아? 여기 봐봐, 거기 여기. 여기 많은 것 같아. 그리고 저기 있는 집 아파트가 아빠하고 삼촌하고 살았던 집이야. 아빠하고 삼촌하고 살았던 집이야. 오래됐다. 아빠하고 살았던 데 한번 가볼까? 가자, 어, 가보자. 가자. 아이고 진짜 오래간만에 갔네 진짜. 너무 좋다. 내려요. 왼쪽 가서. 어휴. 자, 오른쪽. 오른쪽. 이쪽. 17년이란 긴 세월이 흘렀지만 아빠는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 무섭다. 어, 여기까지 왔네. 아빠가 제가 운동했던 산이야, 고독산. 군옥산. 저 산에서 막 운동하고 있어. 어, 여기서 야구도 하고 야구. 거기서 다 일산도 하고 거기서 웨이트도 하고. 20대 선수 시절 홀로 수도 없이 다녔을 이 길을 오늘은 사랑이와 걸어봅니다. 야, 어우, 어우, 완전 좋으셨네. 사랑, 여기서 아버지가 옛날에 사랑 여기서 아버지가 자고 있었어. 여기서 이 반에서 유도부 있고. 아빠 여기서 한국말 공부도 하고 했어. 여기서 살고. 어, 근데 언제도 다 됐죠, 언제도. 어. 그러니까 우리 있을 때 하면 이제 리모델링을 한번 시작했지. 완전 했네. 아, 이렇게 선수들이 나눠서. 어, 여기서 자고 있어. 있을 거 다 있다. 와, 진짜 예쁘게. 사랑 너무 좋지? 사랑이 앉아 한국 왔으니까 여기 아빠 집이니까 여기서 자자, 오늘. 잘래? 아버지는 안 자요. 너 혼자서. 어? 삼촌들하고 옛날에 아빠도 여기서 살았어. 3년. 아버지는 3년 살고. 17년 전 고국에서의 보금자리였던 이곳. 한국말 할 줄 아는 게 후라이. 네.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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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를 고개를? 어. 고개를. 한국에서 유도 하고 국가대표 하고 싶어서 일본에서 유도 안 하고 한국에 와서 유도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유도가 좋아서 그리고 국가대표의 꿈을 이루고 싶어서 매일 구슬땀을 흘렸을 24살의 추성입니다. 와, 진짜 고대로 있는 거죠. 그래도 이렇게 고대로 있으니까 지금 너무 기분이 좋네요. 와, 진짜 좋다. 10년이면 강산에 한번 변한다는데. 강산에 한번 변하고 또. 네가 십몇 년 만에 숙소를 왔는데 이제는 애를 데리고 이래. 그러니까 저도 나이 많이 먹었죠. 아. 혼자 가방 메고 일본에서 올 때가 그래도. 그러니까요. 아. 어? 가자 나라. 가자. 아이. 안 자. 가자. 일로 와. 안 가자. 어디? 가자. 이제 사랑이에게도 추억의 장소가 되겠죠? 옛날 생각 많이 나죠. 숙소 가고 싶었어요. 계속 가고 싶은데 한 번도 못 갔어요. 그래서 사랑이랑 같이 여기서 아버지가 이렇게 3년 동안 살았다 그런 것도 얘기도 하고 싶었고 얘기만 하는 거 아니라 보여주는 게 더 훨씬 기억나거든요. 뭐 안에 좀 그 뭐야 검사해서 좀 많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옛날 같은 느낌 그런 건 너무 많이 있어서 저는 이번에 진짜 너무 좋았습니다. 한편 바로 공양 중인 삼둥이는 이거야? 이거야? 정말 놀라운 일.
오늘만큼은 욕심을 내지 않는 아이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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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다 부으면 안 돼, 아직. 자. 나중에 말아요. 아직 말지 마세요. 예, 그만. 조금, 먹을 수 있을 만큼 됐어. 너 다 못 먹으면 혼나. 자, 여기다 담아야지. 이거는 내가 산 건데요. 두부 누가 샀어? 내가. 어, 그래? 콩나물 누가 샀어요? 내가. 네? 그렇지. 네? 그렇지. 됐어. 됐어요. 그다음 단무지 하나씩. 그다음 고사리. 두부, 네가 산. 같은 시각 아빠들은 뭐라고 있을까요? 새 쌍둥이니까 사실 가능한 것 같아. 이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있으면은 그 트레이를 못 써. 무슨 방송이나 손님 PC 때문에 아빠들이 힘들어요. 아니야, 그래서 성화방송 그. 할 때 애 셋 안고 이렇게 막 하고. 아, 잠깐 봤어요. 아주 그냥. 네. 제 친구가 바로 문자 오더라고요. 야, 적당히 해. 너무 힘들어. 강 왜 어떻게 해요? 꽃감을 한번 깎아보려고. 아, 꽃감이요? 네. 꽃감 그냥 말리면 꽃감 되는 거 아니에요? 껍질을 깎아서 말리는 기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야. 아, 이게 그냥 말리면 꽃감이 되는 게 아니라 이거 껍질을 까서 말려야. 껍질을 안 까으면 홍시가 되는 거고요. 껍질을 까서 바람에 말려야 꽃감이 되는 거. 아, 그때 몰랐네. 서울 천원. 그래서 한번 꽃감 맨 위에서부터요. 깎아 내려 마세요. 폼을 조금 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님들이 얇게 잘 깎으시네요. 이제 하나 깎으신 거죠? 네. 집에서 과일만 깎으셨어요. 이렇게 잘 깎아. 그냥 까면 심심하니까. 네. 감 깎는 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누가 더 길게 자르나? 아, 좋죠. 예. 네. 네. 그럼 그거 하는 거 네. 이제 다 깎고 나오고 요거서부터 이제 새로 누가 제일 길게 자르나 그럼. 네. 길게요? 네, 길게.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그러면 네. 뭐 내기 할까요 그러면? 아 어. 앞에 나가면 커피 전문점 있으니까 바로 여기 앞에 있죠. 네. 커피 내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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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습니다. 준비하시고. 아이 네. 잠깐만. 시작. 남자답게 깎으세요 남자답게. 아이 그럼요. 아이. 아이. 잠깐만요. 여기 두 분은 탈락이시고. 네. 오. 아, 이기셨습니다. 1등이십니다. 제가 내일 커피 사겠습니다. 자, 이제 합장하고 자, 잘 먹겠습니다. 하면서. 자, 잘 먹겠습니다. 하면서. 드세요. 단무지는 먹으면 안 돼요. 네, 왜요? 나중에 끝에 숭늉 먹을 때 같이 먹을 거예요. 틀렸어요? 정말 닦고 있어요. 어휴, 역시 식성이 좋네.
나 벌써 다 먹었어요, 밥. 다 먹었어요? 예. 민국이 더 먹고 싶어? 응. 어우, 잘 먹네. 어떤 거? 밥? 국? 네. 밥? 국? 밥, 국? 반찬? 자, 민국이 같이 이렇게 잘 먹어야 돼, 여러분들. 나도 잘 먹어야지. 세훈이도 잘 먹잖아, 이렇게. 나도 잘 먹고 있는데, 민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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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구 소리야? 응. 응. 민국이가. 되게 크다. 냄새. 나는 다 먹었어요. 여기에다가 숭늉을 이제 스님이 따라줄 거예요. 여기다 받아요. 자. 안 돼요. 스님 먹으라고. 네, 단무지로 이렇게 그릇을 닦아봐요. 이렇게 스님 같이. 반찬 담았던 숭늉으로 옮겨. 그렇지. 닦아서. 다 닦았어요? 숭늉을 마셔요. 자. 자, 숭늉 마셔. 다 마시고, 단무지도 먹어요. 단무지는 이걸 같이 먹는 거예요? 같이 먹어요. 숭늉 다 먹었어요. 먹기 전과 똑같은 상대로 깨끗이 먹은 아이들. 자란토르의 소중함을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저기 바루공양을 음식을 안 남기고 잘했으니까 박수 서로. 참 잘했어요. 숙소로 돌아온 삼둥이. 꽃감 깎고 아버지가 한다고. 꽃감이야, 꽃감. 어? 맞아. 꽃감 먹기 전에 게임하자. 누가 저 제일 눈을 크게 뜨나 보자. 봐봐. 누가 제일 눈을 크게 뜨나 봐봐. 크게 뜨나. 누가 눈 크게 뜨는 사람. 야, 그게 더 작아지잖아. 봐봐. 그게 뭐가 크게 뜨는 거야? 내가 크게 뜨. 어, 대한이 눈이 제일 크다. 봐봐. 아빠 눈 크게 뜬다. 봐봐. 하나, 둘, 셋. 이렇게 크게 떠야지. 아버지 입 같아요. 누가 제일 입 크게 벌리나 보자. 하나, 둘, 셋. 입 크게 벌리는 사람 누가? 아! 아, 만세 입 크다. 오, 민국 입 크다. 대한이 입 보자. 아, 셋 다 크다. 아이고, 크다. 그럼 누가 공룡 흉내를 제일 잘 내나 보자. 민국이부터 공룡. 공룡 흉내 내봐. 에이, 소리도 내야지. 왜 애꾸주 카메라를 치고. 자, 만세 공룡. 자, 꽃가. 영어, 그래. 잘했어요. 티라노 잘했어. 자, 먹어야, 아버지, 자꾸 먹어야지. 아버지, 거기 옆에 꼭지가 있어요, 꼭지. 자꾸 먹어야지. 그래, 꼭지는 먹는 거 아니야. 자, 일로 와서 앉아서 먹어야지. 자, 민국이. 아, 꽃감이 더 무서워요. 정말? 형님,
보다는 옷감은 더면 서울 나 미안했어. 아니 미안해요. 왜 미안? 고양이가 옷감. 한편 동국 아빠는 대박의 변신을 준비하는데요. 대박아, 이거 뭐야? 와. 대박, 아빠 눈썹을 만들어줄게. 자, 대박이 간다. 대박이 간다. 와, 대박이 간다. 아빠한테 맡기면 꼭 이렇다니까요. 야, 이제 늦었어. 부랴부랴 김밥을 싸는 동국 아빠. 태어나서 처음으로 소풍 도시락을 준비해보는데요. 비록 서툴지만 정성만큼은 만점. 아빠의 사랑이 듬뿍 담긴 스마일 김밥이 완성됐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해서 최고 이뻤던 것 같아. 귀여웠던 것 같아. 봐봐. 아, 이쁘네. 가자 이제. 맛있네. 소풍 가는 비글 자매를 바래다주는 아빠와 대박이. 안녕하세요. 인사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옳지. 안녕. 와. 안녕. 아, 진짜? 여기가 수아 반이에요? 여기서 수아가 살아서 여기서 장난감 가지고 놀았지. 와, 여기서 노는가 보다. 대박이 거 뭐야? 대박 선생님 말해줄게. 자, 봐봐. 말해줄게요. 봐봐. 자, 봐봐. 대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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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대박아. 어? 대박아, 대박아, 대박아. 너 학교 아니야. 무슨 뭐 너 학교처럼 그렇게 편안하게 있냐? 일로 와. 하나 꺼졌으니까 일로 와. 이거 대박하고 여기. 야, 대박아. 빌려볼까요? 될까 안 될까? 아이고, 어이구, 성질 있는 거 봐. 어이구, 성질 있어. 어이구, 성질 있는 거 봐, 이거. 어? 대박. 빌려볼까요? 바로 이렇게 나왔지? 여기 어디야? 어디야? 갑자기. 어디야? 여기 어디야? 어? 설아야, 설아. 소풍 잘 갔다 와. 아빠 갈게. 알았지? 수아 잘 챙겨줘. 알았지? 선생님 잘 좀 부탁드릴게요. 우와, 대박아. 여기 봐봐. 빠빠이 하고. 아, 대박아. 1년 뒤에 또 오자. 알았지? 어? 이제 이거 한번 사전 답사했으니까 이제 가자. 집으로 돌아온 아빠와 대박이. 일로 와. 일로 와. 대박 부자 둘만의 오붓한 주세요.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주세요. 이빨이 몇 개 있냐? 어. 지가 막 손으로 또 줘? 이제 빵에 이어서 이제 떡 이런 걸 좋아하구나. 어, 이런 거 이제 필요 없지, 대박이. 어? 필요 있어? 옛날 생각나? 응. 아, 거기 타고 싶어? 응.
누워 떡먹기지. 넌 이런 거 이제 누워 떡먹기잖아. 아, 저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보행기 아일랜드에서 고립됐던 대박이. 가짜는데 그지 이거는. 아이고 이거는 옛날 생각. 그러나 이제 폭풍 성장. 이럴 때도 있었다 이거잖아 지금 대박이. 잠시 추억에 잠겨. 그렇지 동네 한 바퀴 돌고 와. 아 그리고 또 여기 와서 이거 먹고 자유자재로 다 움직이네 이제. 어 이거 하나 먹고 또 한 바퀴 돌고 와. 갔다 와. 어 갔다 와. 어, 또 놀고 와. 일로 와. 대박이 안녕. 어, 또 이거 한번 먹고. 그렇지. 어이구, 또 한번 먹고. 또 동네 한 바퀴 놀고 와. 어, 안녕. 갔다 와. 저기 와, 다시 딱. 어, 뒤로 뺐다가 다시. 어, 그렇지. 자, 이제 그만. 너는? 와, 너무 추억에 잠겨 있었어. 자, 이제 현실, 현재로 돌아와서, 야, 1년이나 살았는데 이제 저런 거에 이제 의존해서 되겠냐? 그렇지. 거기 한번 붙잡고, 한번 보고, 일로 와, 또 이제. 어, 거기서 걸어서 동네 한 바퀴 돌고 와. 대박이 어딨지? 이또 와. 어, 어이,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어, 밝혔어. 봐봐. 좀 쉬었다 해. 이제. 어, 좀 쉬었다 해. 이제. 어. 대박이 사랑해요. 어이 그렇게 하지. 어이 그렇게 하지. 이렇게 사랑해요 한 가지. 어. 여기가 시잔 생선 냄새 나지. 좋아? 어? 오, 길지? 큰 거지? 탈지? 알지? 어. 안녕하세요. 어, 생선 여기서 사서 집에서 구워 먹고, 여러 가지, 이건 오징어. 어디서 구워먹는 거예요? 어? 시장인가? 어, 여기 바다에서 다 거기서 잡아서 오는 거예요, 여기에. 어? 어? 점프, 으차. 그렇게 시장을 가로질러 아빠의 단골집을 찾은 추블리 부녀. 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입니다. 네. 거기 있는 가게가 뭐 부산시장에서 있을 때 가는 가게라서 또 사람이 같이 오면 무조건 가고 싶은 마음이 됐고 거기도 좋아하고 하니 혹시나 그래서 같이 갔습니다. 아버지가 여기 옛날부터 오는 여기 가게고 좋아하는 가게야 여기. 사람 이거 먹을 줄 아나 혹시? 응? 아, 아버지 찍었어. 그러니까 아버지 옛날에 아빠. 옛날에 그거 언제지요 그거? 언제요 그거 어머니? 12년도. 12년? 어 8월 16일이야. 어 그래요? 12년. 사랑이 배고프니까 빨리 가서 먹고. 빨리. 감사합니다 하고 검수. 와. 어, 하나만 먹을게. 건배. 건배. 오. 어우, 맛있다, 진짜. 하나만 먹고 있다가 고기 먹고 다시 먹자. 응? 이거 많이 먹으면 고기 못 먹어. 야, 야, 야. 그거 두 개만 먹어라. 두 개. 배불러서 밥 못 먹잖아. 먹으려고 하지도.
먹지 마 이제 끝. 아니 가위바위보에서 아버지한테 이기면. 아니 아 가위바위보한테 아버지한테 이기면. 잠깐만. 어 벌레 벌레 벌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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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오 놀래. 벌레 아니야. 뭐 이거 벌레 아니야? 이거 벌레지. 싫어 싫어. 먹어 먹어. 먹어 먹어. 큰 거? 큰 거 뭐 큰 거 뭐? 너무 맛있어. 진짜 근데 사람 머리도 이제 많이 길러졌다. 좀 머리 잘라야 되겠네. 어떻게 자를까 우리? 야, 야. 사랑아, 이 머리가 그리운 거니? 이렇게 자. 안 돼 그거는. 아니 너무 그렇게 자르면 조금만 잘리자. 조금만. 안돼 검수하고 다. 너도 그렇잖아 그러면. 같이 검수하고 와. 사랑아 얘기해줘. 자 검수. 검수. 잘 먹겠습니다. 잘 밥. 먹겠습니다. 네. 아빠가 부산에 오면 늘 먹는다는 양곱창. 정말 먹음직스러워 보이는데요. 과연 사랑이도 곱창을 먹을 수 있을까요? 사랑 아버지 됐다. 같이 먹자. 매워? 안 매워? 하나도 안 매워. 어머니 여기 양파랑 소스 좀 많이 주시고 따로 마늘 좀 넣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먹어봐. 어때? 어때? 어때 맛이? 바로 그때 양곱창 집에 도착한 반가운 얼굴들. 어서 오세요. 자, 앉아 앉아. 자 보지. 텔레비전 보지. 아니 별명이 기억나. 아고 네. 안녕하세요. 별명이 양양 안 돼. 사랑해. 혹시 우리 만났잖아요 부산 그때. 그때 언제? 그게 2년 됐다. 2년 그때가 2년 됐죠. 사랑아. 여기 아빠 선배고 아빠 선배, 후배야. 후배. 아빠하고 아빠 한국에서 운동선수 유도선수 할 때 같이 선배. 숙소 봤지? 거기서 같이 살았던 사람 삼촌들. 네, 그래. 네. 그렇죠. 같이 살고 있었어 거기서. 같이 살고. 사라이는 아직 그때는 없었잖아. 양곱창은 변함없지 맛은. 예, 진짜 똑같아요. 어. 맛이 맛있어요. 그렇죠, 맛있어. 그때는 뭐 성훈이 돈이 없어가지고 많이 못 먹었어. 주로 밥을 많이 먹지. 나는 몇 살이야? 한국날 5살이야. 네. 아빠 숙소 갔거든요. 아, 진짜 많이 좋아졌지? 좋아졌지. 방 두 개 태가지고. 오, 깜짝 놀랐어. 옛날 거기 한 방에서 와. 에어컨도 없어가. 에어컨 아직 기억나. 에어컨. 아 진짜 기억. 에어컨 없는 방에 앉아가 우리 풍파애가 에어컨 하나 사가지고 한 방에서 일곱 명 다 자고 했잖아. 원래 우리 승훈이가 얼굴이 하얘요. 아니요. 그렇죠. 원래 여기는 원래 하였지. 그렇죠. 승훈이하고 둘이서 옥상에 문 열고 올라가지고. 그래서 올라가려는 거예요. 일본에서 살아서 마음은 한국 사람이니까. 그렇죠. 원래 여기는 원래 하였지. 그렇죠. 준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승훈이가 우리 팀에 오면서 연하기 시작한 게 있잖아. 우리가 머리에 젤을 모르다가 물이라도 바르고 운동을 하러 가야 되고. 성훈이 옛날에 그 찢어진 청바지 입고 다닌다고 원로 선생님들한테 욕들은 버렸잖아. 그거 비싼 거라면서 진짜 남자 잡지를 보고 외모에 신경을 쓰고 시작하는데 도복은 없어도 젤은 있어야 돼. 맞네 맞네. 성훈이 처음에 응? 일본에서 왔을 때 숙소에 왔을 때 스타일이 틀리니까 그렇지. 자기들 뭐 막 자기 먹을 거는 자기가 알아서 딱 먹고 바나나 하나 이런 냉장고에 딱 사놓고 그러고 우리 냉장고에서 먼저 보는 사람이 뭐지 이러면서 다 먹고 해가지고 혼자 늘 삐끼가지고 우리는 좀 같이 쓰는 문화가 있었고 우리는 이불도 같이 쓰고 있잖아. 그렇지 막 매트리스 딱 네, 혼자 지원차서 딱 깔고 그 우리가 성우이 없으면 그거 내 패도 우리끼리 자고 난 얼다가 성우이 오면 딱 올려놓고 이렇게 그 매트리스도 한 10, 니 나가고 한 10년 더 썼을 거야. 그
하여튼 뭐 자주 보고 네. 연락하고 그래 지내자. 네 알겠습니다. 밖에 멀지 말고 우리 그래도 우리가 유도했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요. 아이들한테도 네, 지내라고 한마디 해주면. 그래. 그래 이제 다음에 부산 오면 숙소 잡지 말고 숙소에 자라. 너무 우리 아빠. 그 언니 그 이게 어, 맞아 이게 2017년 이게 탄력으로 나왔거든요. 여기 이게 여기다 걸어주세요. 2016 야 사람이 이거 선물해 주세요. 네. 야 아니니까 여러분 고마워 사랑해. 좀 빼주세요. 네. 우리 선배님이 나 사인할 필요 없거든. 네, 자, 동그란 거 해봐. 어, 동그란 거. 됐어. 와, 잘했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다음 주 고즈넉한 산 속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찰 운동회. 자충우돌 동자승들의 불꽃 튀는 대결. 좋아! 배운 거 없나? 어느 날 시작된 둥이들의 못 말리는 엘사알이. 쌍둥이 앞에 나타난 엘사 누나의 정체는? 이게 빠져가면 따라와야지. 따라와. 아이고 아이고. 멍멍이 친구들을 만나러 간 막강 삼남배. 아빠, 엘사 탔다. 과연 친해질 수 있을까요? 소중하게 빚으면 빚을수록 예쁘게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 오늘도 예쁘게 해주세요. 아, 나 이뻐졌네. 그렇지. 앞으로 또 얼마나 놀라운 모습을 보여줄까요? 다음 주 슈퍼맨이 돌아왔다 112화 아이는 찰흙과 같다가 방송됩니다.